에스더서는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록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놓친 것이 아니고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50여 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다 무너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일어나는 그리스의 알렉산드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유럽 또 이쪽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데 2500여 년 전이면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5대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왕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백수십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에스더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읽어봐도 절대 군주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땅에 어떻게 와서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개하고의 관계가 왜 그렇게 뒤틀렸는지 성경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만 모르드개를 미워합니다. 모르드개가 왜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고 하만과 충돌을 하게 됐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가 하만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 하만이 권력자로서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게 좀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오늘은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기분을 좀 나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게 오늘 인간의 죄성이 2500년 전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모르드개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계획을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환경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절대 전제 군주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에게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겨들고 이런 고약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시절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리스식 발음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5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485년에 아버지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게 뭔가 하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이 반란이 잘 진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뭔가 하니까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그리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공격이 실패로 끝납니다. 마라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아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그리스군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전투의 성전 소식을 들고 한 병사가 달려갔던
그 거리가 42.195km쯤 된다고. 그리고 이름도 마라톤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마라톤 육상 경기가 육상 경기 중에 꽃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경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패했던 이 그리스 정벌전을 아하수에로가 다시 꿈을 꿉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 얘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잔치 부림절 얘기로 에스더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이 잔치를 베푼 이 어마어마한 잔치, 6개월 동안 계속된 잔치,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먹이고 결속력을 다지려고 했던 이 잔치가 언젠고 하니까 이집트의 반란군을 진압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리스의 정벌 전쟁을 야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서 자기를 과시하고 국력을 과시하고 야망을 과시하고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 잔치를 배설한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아하수에로,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하고 비슷한 하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에스더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 질문이 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야망을 과시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야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1장 2절 이하를 보면 아하수에로가 수도 수산에서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부릅니다. 자기의 통치의 기반이 되는 이 중요한 신하들을 전부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 불렀습니까?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 백성인지, 그리고 본문에 기록은 되지 않지만은 아마 아하수에로가 그리스까지 정벌하자, 그리스까지 우리가 차지하면 역사에 없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싶다, 이런 야망을 과시하는 자리로 이 잔치 자리를 배설을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뭘 자랑하고 뭘 과시하고 싶어 했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자랑할 만한 게 없어서 마음이 좀 쫄렸습니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없어서 마음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또 자랑할 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분통이 좀 터졌습니까? 나는 왕도 되지 못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내세울 게 별로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50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자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얘기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야망을 과시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만약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 이런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집회 때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이긴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한 50쯤 된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근사한 자기가 경영하는 초밥집에 강사를 초대를 해놓고 교회 식구들을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뭐 교회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서 뭐 초밥을 갖다 놓았는데 얼마나 근사한 밥을 갖다 놓았는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강사하고 마주 앉아서 밥 대접하는 분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이민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50쯤 된 그때 식당을 몇 개나 경영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분이 그 도시에서 백인들 부자들만 사는 산 밑에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그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주변 이웃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뭐 인사하면 건성으로 받고 뭐 자기들끼리는 뭐 몇 집 모여서 파티하면서 자기들은 부르는 법이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그게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콧대를 좀 꺾어줄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전 세계 20대인가 밖에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구입을 했답니다. 값은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뭐 그런 차도 다 있나 뭐 금을 칠을 했나 왜 그렇게 비싼가 그렇게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차를 구입을 해서 어느 날 그 차를 타고 천천히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사람들이 막 전부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손을 탁 흔들면서 한 바퀴 돌았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길이 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반이 했던 말이 제가 그냥 가만히 웃고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그런 맛으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직 믿음이 좀 어린 분이어서 그러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맛으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돈 벌게 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막 좀 행세도 좀 하고 그냥 근사한 옷도 입고 뭐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뭐 남들은 못 든다는 평생 꿈도 못 꿀 그냥 그런 몇 천만 원짜리 핸드백도 마누라한테 하나 사주고 그런 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맛으로 사는 사람은 아하수에로와 하만 같은 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점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에 잘 출석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출신은 뭐 목동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승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를 미리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1대 왕인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자랑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왕위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누라가 이쁘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공주가 얼마나 이쁜든지 성경에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다윗의 아내 중에 절세 미인들이 들어 있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수에로는 뭘 자랑했습니까? 돈지랄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었던지 마누라 나오라 그래라. 그 왕후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왕후를 잘 차려입게 해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자가 내 와이프야.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 와서도 그 양반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거기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어쩌면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이 와서디 왕후를 원조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내를 그런 이유로 쫓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아수에로는 정말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제 멋대로 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또 실수도 합니다만은 아수에로의 길을 걸으면서 엉뚱한 잘못도 범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은 시편 8편 4절 5절을 보면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내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나이다. 이 보잘것없는 인간, 그저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은 아수르고 가진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기도 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시편 8편에 가득합니다. 아수에로가 너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자랑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뭘 자랑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진을 해서 남보다 빨리 올라간 그 자리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자랑은 좀 뒤로 미루어 놓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이 끼어들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가 페르시아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30만 군대를 끌고 페르시아의 그리스를 침공을 하는데, 이 침공 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마침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거기 아수에로 왕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30만 대군을 끌고 그리스를 침공할 때 그 영화에는 300 용사만 나옵니다만은 역사를 읽어보면 노예병 7천도 그때 그 전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는 7,300명이 참여를 했고 이쪽은 30만 대군인데 그 30만 대군이 모조리 다 그 해협으로 왔는지 아니면 분산해서 왔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왕이 직접 본진을 이끌고 이 해협에 나타납니다. 아주 좁은 길이어서 이 협곡은 한 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300 용사가 몇십만 대군과 대치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수에로가 굉장합니다. 막 타곤 마차도 어마어마하고 모습도 어마어마하고 분장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는 이깁니다. 300 용사를 전부 썰어버립니다. 그러나 해전에서 져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리스 정부를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우울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이 사람이 죽는데 그 13년도 이 사람이 자기 과시에서 노연하지를 못합니다. 그 큰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왔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 어마어마한 전비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전쟁을 해서 전비가 들어가면 이기면 그쪽에서 들고 오는 검은 보화를 가지고 전비를 때우고도 남고 백성들에게 전리품도 나누어 주는 게 그 당시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져버렸으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저쪽에 뭐를 갚아야 되기도 하고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 민심이 흉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무슨 짓을 하는 거 하니까 궁궐을 새로 짓습니다. 보물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이 사람의 보물창고에 뭐를 쌓아놨을까?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1년 동안 각 지역에서 받아 올린 조공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금만 1년에 500톤 정도를 받았답니다. 30톤짜리 트럭으로 몇 대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각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보물을 넣어놓을 창고를 짓기 위해서 또 토목사업을 일으키니까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굶주린 백성들 구휼미를 좀 풀든지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도록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살게 해야 되는데 자기 과시에 빠져서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 13년 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암살을 하는 반란군 속에 아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말로를 이 아수에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야망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한때 왕이 아니라 한때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루고 큰 권력을 잡았던 자라고 해도 허망하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누구도 공급받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 존귀한 것들을 공급받을 것이고 영원히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이다 보니까 흥청망청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보면 정원에 흰 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예쁠까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 검색창에 아수에로를 치면 그림 몇 개가 뜰 겁니다. 몇백 년 전에 화가들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휘장 잔치 자리가 그려진 그림도 있고 또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왕관을 씌우는 이런 그림도 상상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빛깔로 가득합니다. 바닥이 우리도 이거 지금 이 바닥 자재를 좀 비싼 거 쓰려고 그래서 좀 보기도 좋고 오래 가도록 하려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아수에로의 파티장에 있었던 바닥하고 오늘 이 바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석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절 이하에 등장하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런 건 전부 보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깐 이런 파티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의자들은 금으로 입힌 의자들,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은 이 의자도 제법 비싼 의자입니다만은 내가 돈을 벌어서 여기를 막 전부 금으로 쫙 한번 까는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내가 이거 전부 금박을 다 하도록 헌금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못 받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흥청망청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 돈을 쓰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귀절이 거기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이 말을 건사하게 하셨는데 약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절을 놓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못 들어가는 거 맞지만은 이렇게 막 해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많이 있는데 뭐 미문, 무슨 문이 있는데 아주 작은 문이 있는데 그 작은 문 별명이 바늘 귀 문이었답니다. 아마 짐작한데 이 아주 작은 문은 뭐 시신을 내가는 문이거나 뭐 위급할 때 꼭 필요해서 조그마한 문을 하나쯤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은 살이 찌고 덩치가 큰 낙타는 못 들어가지만 아주 빼빼하고 작은 낙타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막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어먹고 이런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지만 청빈하게 불을 이룬 이런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귀절은 막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부자들이 계시면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걱정이 되시니까 또 부자 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쩌라는 건가 도대체? 그러면서 또 왜 헌금은 또 하라는 건가? 정리를 하십시다.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어떤 지위를 주셨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 사는 것뿐이다. 이 사람이 무슨 부자입니까? 작게 소유했더라도 내 것이야. 그러고 사는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나는 아수에로 반도 못 가져서 그래도 당신이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 되지 마십시오.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좀 돈을 좀 맡기셨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쓰라고 나한테 이 돈을 맡겼나.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많이 맡기셨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랑하고 다니라고 그거 맡긴 게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내가 갖게 했나. 왜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사회적인 지위를 내게 주셨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흥청망청 사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수에로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더 편하게 살게 할까? 이게 권력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권력 가지고 혼내줄 놈이 누구야? 모르더게 저 인간 평소에 기분 나빴는데 막 저거 쳐 죽여버려야지 그냥. 저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다 죽여버려야지. 참 하만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하만만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도 나쁜 놈입니다. 놈만 부시니까 좀 그렇습니까? 제가 하만을 생각할 때 오래전입니다. 떠오르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만은 20대 때입니다만은 성경 읽다가 하만을 욕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어릴 때 장면을 하나 떠올려 주셨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칼을 주었는데 장난감 칼이 아니고 진짜 칼을 선물로 준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걸 나한테 주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한 30cm쯤 될지 그보다 조금 더 길지 아주 날카롭고 근사한 칼이었습니다. 남자애들이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걸 선물로 받고 너무 좋아서 그걸 한번 휘둘러보고 싶어서 그걸 들고 우리 집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풀도 베보고 나무도 뭐 멀쩡한 나무를 그걸 가지고 쪼아보기도 하고 막 미친 듯이 다니면서 그걸 휘둘렀던 제 모습을 하나님이 떠올려 보여주셨습니다. 칼이 하나밖에 없으니 망정이지 칼이 만 개였으면 그리고 한번 휘둘러보고 싶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더기 같은 저런 놈 죽여야 돼. 그게 하만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가진 칼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걸 가지고 뭘 위해서 쓰겠습니까? 섬기는 데 쓰지 못하고 결국 내 기분풀이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별난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 하와가 처음 범죄를 했을 때 선악과 따먹는 범죄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죄가 뭔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게 아담 하와가 범한 범죄였고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게 아수에로의 길이요 하만의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말대로 한번 기분 내보고 싶은데 말 안 들어준다고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낸다.
이런 야만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부부 사이에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좀 안 해준다고 막 꽉 뭐 멋져버려 그냥 뭐 내가 저거하고 안 살아 이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아수에로의 마음, 하만의 죄성이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욕망을 씻어버리고 이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분노요 불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어디? 아수에로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인생길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안을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이 큰 자, 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르드개는 여러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수에로를 큰 자라고 부르고 모르드개를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인 아수에로,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민족의 후예인 힘없는 백성인 모르드개.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뭡니까? 힘 있는 자 아수에로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결국 그가 어떤 최후를 맞는지, 하만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고 힘 좀 있는 자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것 같았던 모르드개, 그의 사촌을 딸처럼 키워서 왕으로 세우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모르드개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작은 자였던 모르드개가 사실은 가장 큰 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런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2장 9절에서 에스더가 왕후 후보가 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넷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해주고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고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서 거하게 하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뇌물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가 가장 예뻐서 이 헤게가 이 여자가 왕후가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줄을 대어놓으면 나중에 덕을 보게 보겠구나. 아닙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왕후가 될지 모릅니다. 왕의 취향이 어떨지. 여러분 거기 와 있는 여성들 중에서 에스더가 가장 아리따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지, 자기 딸이고 하나님이 그 여성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실 거니까 제일 예뻤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여성들이 다 예뻤습니다. 집에서 가끔씩 이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 쟤 참 이쁘다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아유 쟤가 뭐 이쁘긴 이뻐 매가리가 하나도 없구만.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앉아있는 여자애들 한 다섯 명 중에서 쟤가 제일 이뻐 보이는데, 이거 벌써 이게 올드보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조선왕 조선시대 때 이쁘다는 여자들 초상화 보면 전혀 이쁘지 않습니다. 뭐 통통하고 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미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가장 아리따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뻤으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콘서트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박 목사 세상에서 제일 근사하고 재미있는 콘서트가 뭔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막 눈빛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손주들 출연하는 콘서트. 그러니까 아니 손주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이러더라고요. 뭐 세계에서 유명한 뭐가 와서 뭘 하는데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재미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주가 유치원에서 하는 콘서트에 가보면 너무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라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재미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손주가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에스더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수에르처럼 금방 떨지 않고 조금 가진 것 자랑하고 그것 과시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시원찮은 것 어떻게 하고요? 괜찮습니다. 시원찮은 것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서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에르고 베푼 이 기가 막힌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스더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가 끝날 때는 어떤 잔치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베푼 잔치 부림절 얘기로 끝납니다. 부림절 잔치가 근사했을까요? 아수에르의 잔치가 근사했을까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아수에르의 잔치는 해외에서 유명한 팀이 와서 하는 콘서트처럼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베푼 부림절 잔치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유치원 음악회 같은 겁니다. 유치원 발표회 같은 겁니다. 음식도 초라했고 무대도 초라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지만은 우리 조상들을 쓰러뜨린 민족의 국가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푼 부림절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뭐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 외에는 검그릇이어도 좋고 목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만 있다면 떡 벌어진 잔치가 아니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흠뻑 적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그 시대 백성들을 통해서 강력한 무신론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